실 매듭 팔찌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실의 끝을 일반 매듭 묶듯이 한번 원을 만들고 원 밖으로 실을 빼줘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봉지 묶듯이 동그랗게 매듭을 잡아서 한번 묶어줍니다. 이 길이는 팔찌로 제작하시는 경우에 대략 한 35cm 전후에서 길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양 끝을 묶은 다음에 끈을 X자로 겹쳐 주시고요. 위로 올라왔던 끈을 밑에 있는 끈을 한 바퀴 돌려서 감아주면서 만들어진 반원에 이 끈의 끝이 한 바퀴 돌아서 위에서 아래로 나오게 될 거예요. 자, 한 바퀴 돌려서 감고 끈을 뒤로 돌렸다가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? 동그라미 끝으로 들어가서 다시 안쪽으로 끈을 빼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하나 완성됐습니다. 매듭을 서로 당겨서 끝으로 당겨서 빼주시고요. 그러면 반대쪽으로 끈의 한쪽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매듭을 하나 더 잡아줄게요. 기존에 있는 동그라미 끈이 있고요. 이 동그라미 끈을 일직선상으로 놓은 다음에 동그라미 끈을 한 바퀴 돌려서 감아줍니다. 이렇게 돌려서 감아주고요. 이때 만들어져 있는 원. 이 원을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끈의 끝을 통과시켜 줍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끈의 매듭을 쭉 당겨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위에는 두 겹, 밑에는 한 줄로 돼서 서로 당기고 줄이고 매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팔찌 하나를 제작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펜던트를 달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펜던트 다는 것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연결은 이 오링을 사용하게 되고요. 오링을 봤을 때 사이에 금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평지께로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링 반지로 이 오링을 서로 반대로 틀어주면 이렇게 열리거든요. 열렸을 때 팔찌 두 줄의 사이에 오링 사이에 끼워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오링 펜던트를 오링에 한번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오링의 틈에 오링 반지의 틈에 오링을 넣어서 서로 닫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팔찌 하나가 완성됐습니다. 그럼 착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팔찌를 서로 매듭 끝을 당겨주면 팔찌가 서로 벌어지고요. 이 상태에서 간격이 넓어졌을 때 손에 끼운 다음에 매듭 끝을 서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되는 팔찌가 완성됩니다. 이 팔찌는 발찌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. 다른 형태로의 응용이 충분히 가능한 디자인입니다. 감사합니다.